네, 이 같은 철거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. 진천의 한 공사 현장 역시 사고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실제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감독기관인 진천군도 CJB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습니다. 김세희 기자입니다. 진천의 한 산업단지 내 건물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. 지난달부터 철거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. 하지만 어제 촬영된 사진에는 건물 중간 벽체를 집중적으로 철거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허가기관인 진천군청에는 건물 윗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겠다며 해체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철거 작업을 한 것입니다. 한쪽 벽면만이 지붕의 하중을 견디고 있는 것인데 이를 보강할 구조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게 이제 계획서하고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, 또. 또 추락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하도록 규정도 있지만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. 진천군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실제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파악했습니다. 현장에는 감리사가 상주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현장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그 감리사나 이런 어떤 현장 방문 및 감리사 조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일정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관할 관청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고 현장에 감리 인력을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빨리빨리 철거 관행과 눈 감아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CJB 김세희입니다.